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가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문 밖에서 드리는 입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문 밖에서 드리는 입술의 열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중에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성막을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히브리서 계속해오면서 성막과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하셨고 또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 지점에서 다시 한번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시고 있고 그 성문 밖에서 제 고난을 받으신 게 무엇인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은 육체로 있는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면 성문 밖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육체로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왜 도대체 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 아니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뜰과 성소가 있는데 뜰과 성소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레위지파는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어.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을 말하나? 성막은 그리스도의 교회인 몸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레위지파는 절대로 성소에 못 들어가고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된 아론의 후손만 성소에 들어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첫 번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이 지파는 뭘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레이 지파가 하는 일은 뭐예요? 레이 지파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레이 지파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막의 뜰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모든 그 성막에서 하는 일을 레이 지파들이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레이 지파하고도 구별이 되어지는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정확한 의미는 바로 육체의 예법으로는 어떤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예법으로 어떤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육체의 예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집사로서 섬기고 장로 권사로 섬기고 무슨 선교회에 소속이 돼서 섬기고 또는 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의 섬김일 뿐인 거예요. 이 육체의 어떤 섬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그 떡을 또 구원의 그 거룩함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제사장과 레이지파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19절 하나 더 읽어보시겠어요? 19절, 20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 레이지파는 율법을 대표해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고 사람들이 죄가 더 왕성해지기 때문에 더욱 범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해준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어떤 법 앞에서 늘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할 때는 이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아, 죄의 값은 사망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말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율법 앞에 선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육체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내 죄만 더 깨달아져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거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절대 우리는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한테 미운 짓 하는 사람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나한테 미운 짓 하는 사람 절대 용서도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침뱉고 모멸감을 주고 내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 앞에 분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결국은 내 안에 이런 분이 있고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은 불순종의 열매만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것도 불순종했구나. 이것도 불순종했구나. 이것도 할 수 없구나. 저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 나를 바로 이 불순종에서 건져줄 자,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줄 자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도 다 그대로 용서하신 게 십자가예요. 무조건 용서하셨어요. 그 죄에 작고 크고가 상관없어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나를 위하여 내가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허물을 다 사해줬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은 자기 이름을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나는 구원자라고 소개했거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를 건져줄 구원자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죄를 그분이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죽어 주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피 흘림이 죄사함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누구도 원하지 아니하는 그 시점에 그냥 그분이 죽으셨어요. 바로 죄로 가득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단 하나의 명령, 계명을 주셨어요. 믿으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믿으라. 무엇을?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와 사망을 내가 다 진멸하였고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걸 믿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는 것, 믿는 것이라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건 동일해요. 안다라는 히브리 말의 원어의 뜻은 뭐예요? 경험하다라는 것.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알고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질 때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약에 너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항상 그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너는 그러면 그 저주 아래 노인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성막을 돌보는 그 사역을 합니다. 그들이 성막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데 성막을 지키는 그들은 그 직무를 지키면서 뭘 해야 되냐면 민수기 18장 23절 민수기 18장 23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레위는 그 회막 뜰 안에서 그 직무를 봉사하는 일을 다 해야 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자기들의 죄를 그걸 봉사하면서 담당하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자기 죄를 스스로 자기가 담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위지파들을 그 회막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너희 죄를 너희가 담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우리가 어떤 행위로 내가 그 죄를 담당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율법적인 행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율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까 우리 갈라디아 3장의 10절에 읽은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항상 저주 아래에 놓여있는 자예요. 왜? 자기가 그 죄를 담당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봉사해도 그들은 절대로 저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직분은 딱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어요. 아론. 그렇죠? 그 한 사람에게만 지어지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만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와 제사장의 역할은 달랐어요. 그 지명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 주 예수님만이 단 한 분 지정하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지명한 한 사람과 그 후손에게만 주어져서 그들은 그 음식을 바로 그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으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다 거룩하게 하고 위임을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2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자, 떡이든 고기든 그들에게 주어진 양식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한 사람과 그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히브리서 7장을 가보니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더라. 자,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나 하니까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엄미도 없고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단번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어. 그리고 그의 후손이 되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우리들은 그 안에서 그의 후손이 되어져서 믿는 사람들은 또한 제사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제사와 예물, 바로 율법의 예물, 제사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 율법을 주고 그걸 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데 그리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한 몸이 아 제사장이구나. 아 그 한 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지 않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은 제사장뿐이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지 믿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저 십자가의 그 보배 피로 씻겨진 믿음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음을 입은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어지고 그의 후손이 되어진 바람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졌어.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야. 왕같은 제사장. 구약에서는 이거를 구분을 해서 제사장, 레위 지파, 이스라엘 지파 뭐 이렇게 구분을 해내니까 혼돈이 와요. 제가 성막을 우리의 육과 혼과 영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한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뜰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육을 말해. 그러니까 육의 예법, 육체의 예법, 육체의 어떤 노력, 열심 이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나는 그의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그의 자녀가 되어져서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뭐가 되어진 거라고요? 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간다고 성소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고 성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죽어지고 죄에 대한 사람은 죽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심령은 성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교제하고 만나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먹게 하여 주신 그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양식이에요. 거룩한 말, 거룩한 양식.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바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데 그 양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속죄 제물을 갖고 오고 번 제물을 가져오고 소합 제물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제물을 갖고 올 때 그 제물 중에 어떤 파트가 바로 제사장의 몫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들이 그거를 거룩한 장소에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들은 다 뭘 말하냐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리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말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리면서 드려진 그 찢겨진 살 그중에 some part를 우리는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part? 하나님 앞에 태워진 것 외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 바깥에서 환난을 당하셨다. 그 성 밖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드려지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걸 먹을 수 있는 얘기를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제자들 밀밭살을 지나가면서 안식일에 그걸 훑어서 먹은 것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 라고 막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자,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다윗은 유다지파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레위지파 제사장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자예요. 왜? 다윗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였던 이 세 가지 역할을 이루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제사장처럼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열두 지파를 다 하나로 통합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그가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 그와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을 함께 먹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아직 왕으로 알기 전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와 함께 왔었던 자들이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윗 왕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자는 함께 그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죄를 범하여도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먹고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 그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될 수 있게끔 구별시켜 놓은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율법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이나 그런 걸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먹을 수 없다, 구원을 누릴 수 없다,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은 살라지셨어요. 번제물로 살라지고 속죄제물로 살라지고 그분이 살아지고 다 살려졌을 때 그가 그렇게 드리신 것, 그것은 어디서 드렸어요? 육체로 있을 때 드려지셨어요. 육으로 드리신 거예요. 진짜 육으로 오신 걸 드려진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으로 지켜야 될 율법의 그 예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육이 다 살라지는 것은 바로 영문 밖, 이 성 바깥에서 불살라진 것. 그 이유가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에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의롭다, 거룩하다 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가 육체로 불사라지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용물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육체가 불살라지신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서 예수께서 의로우신 것을 나타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의로운 분이 아니고 그분이 거룩한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거나 거룩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의롭다는 걸 나타내야 우리도 그 피를 힘입어서 거룩함,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흘리신 피가 우리로 하여금 산제물로 그 십자가 복음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세 가지. 왜 예수님은 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첫 번째, 육체의 예법을 그 몸으로 다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 육체의 죄를, 죄 없는 육체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의롭다함,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이 바로 죄 없는 거룩하고 의로우시다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바로 성소에서 그 예수님의 참된 양식인 살과 피를 먹고 우리도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 우리 성경으로 하나씩 찾아보시겠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찾아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첫째 것 율법을 폐하셨어. 무엇으로? 자기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폐하시고 둘째 것을 얻으셨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다. 둘째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걸 세우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뢰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닙니다. 값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두 번째,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 이 말이 요한복음 17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더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3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주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해요.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나를 내가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나타내냐? 부활하셨을 때. 죽기만 했고 부활을 못했다면 거룩함을 나타낸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죄가 없으시고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나타낸 거죠. 그러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나도 믿을 때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로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나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야 돼요. 우리 육이 살아있다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가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만 보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준 그 피만 보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피 뿌림을 받은 자요, 그 생명을 가진 의롭다함을 얻고 그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일 때 나는 의로운 자요, 생명을 가진 산 자요.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든 그 모든 섬김이 어떤 육체의 열심으로 섬길 때는 율법으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받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의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의와 그 거룩함과 그 생명을 가진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봉사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드리는 모든 기도도 다 받으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함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 거룩할 수 없는데 그 피뿌림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의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말씀도 먹을 수 있게 되어지고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뭘 가졌을 때? 그 피를 가졌을 때.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에 맞춰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그 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나는 그 양식을 먹는 자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레이지파는 못 먹고 제사장만 먹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 분명히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절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게 내 안에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시고 내 관념을 버리고 내 이론을 버리고 내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보다가 아, 나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목사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다 온갖 거 다 갖다 바치고 하다가 목사한테 시험 들어. 아니면 하다하다 지쳐서 넘어져요. 목사님들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하면 그 교회가 으쌰으쌰해지니까 좋으니까 막 그런 거 열심히 하게 막 하죠. 그럼 뭔가 프로그램을 또 막 돌리고 그래서 거기에 막 참여해가지고 하다 보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다 지쳐.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게 바로 육체의 노력으로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의로워진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못 먹는다는 걸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먹어요? 내가 죽어야 먹어요. 내가 죽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 십자가를 받아야 먹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는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되셔야 그때부터 말씀이 먹어지게 돼요. 그때부터 그 말씀이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요.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를 바꿔버리세요. 성령이 나를 바꾸셔야 화를 안 낼 수 있는 거지 내가 화 안 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를 할 수 없으니 성령이 오셔서 나를 화내지 않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사랑할 수 없으니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분으로 살려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만 열심히 찾고 그럴 때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놓으실 때 먹은 거예요. 말씀을 먹은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많이 들어도 어떤 말씀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오늘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도 그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받는 그 치욕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치욕, 고난, 그거 나도 지자인 말이죠. 나도 지고 어디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다시 말해서 육체의 고난, 그까짓 거 나도 지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오는 육체의 고난, 그거 잠시 잠깐이니까 나도 지겠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육체로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으니 나도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육체의 고난 좀 짊어지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이거 짊어지겠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짊어져요? 장차 받을 영광을 아는 사람만 짊어져요. 내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만 그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짊어지신 그 치욕적인 고난을 나도 짊어진다라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업 아십니까? 그 기업이 어떤지 에베소 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풍성한 것이 어떠한 건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것이 어떠한 건지 그걸 막 얘기를 해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정말 이게 나한테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으로 그걸 나간다라고 말하고 왜? 그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부귀 영화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는 하늘에 있는 부귀 영화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근데 하늘의 부귀 영화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저희같이 저와 여러분같이 여러분은 저보다 잘나신 분이니까 그렇게 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웬 횡재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와 같은 축복이 나한테 주어질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생각할수록 어메이징입니다. 나에게 어떤 이러한 축복이 내가 아무 노력도 한 게 없는 나는 지은 게 죄뿐인데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이 온다 한들 그거 짊어지죠 뭐. 그쵸? 뭐 하지 뭐. 아니 뭐 그냥 조금 참다 보면 지나가지게 해주시겠지. 전 제가 고난 통과할 때 그랬어요. 이거 뭐 하지 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정말 나를 풀무불 속에 넣어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 이 고난을 나한테 주시고도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서 막 아파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같이 계신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그 고난에 같이 있으면서도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니까 참고 가야지. 근데 참고 간다는 게 그냥 길을 쓰고 육체로 참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믿고 간 넉넉히 지나가게 해 주시더라고요. 뭐 고난이 안 고난으로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고난은 똑같아요. 물질의 고난 똑같습니다. 어떤 감정으로 얻는 고난 똑같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고난 똑같습니다. 이 모든 고난 누구나 느끼는 게 다 똑같아요. 자식 때문에 얻는 가슴 아픈 일 똑같아요. 그런데 단 하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일 뿐입니다. 이것은
저 하늘의 영광을 알래. 그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당한 그 고난 나도 짊어지겠다라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상속,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도성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는 내가 영원히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이 영원히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 곳은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저 도성, 이곳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도성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왜? 어차피 이것이 주는 의미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그 도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도성의 기초돌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땅에 보이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모퉁이 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지고 너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믿음으로 연합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도성을 짓는 거예요. 아멘. 아, 지금 하늘 성소, 하늘에 있는 저 거룩한 성전을 누가 짓는 거라고요? 우리가 짓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바로 내가 교회가 되어지고 내가 그분이 거하신 성전이 되어지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벽돌같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이게 그대로 하늘에 들려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 나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정성을 들여서 지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정성을 다해서 온 관심을 다해서 여러분을 온전한 거룩한 성전으로 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존귀한 분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참 존귀한 분입니다. 축복하세요. 외적으로 보지 마세요. 정말 주님의 모든 사랑과 관심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존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피값을 주고 산 영혼이니까. 주님이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거룩하게 지금 피적하고 있는 영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안 여기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안 여깁니다. 내가 존귀해.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존귀한 건 예수님이 피 뿌려주고 산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보다 더 귀한 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 집으로 지어져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에 내가 동참할 때에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라는. 뭐에 동참할 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근데 육으로는 좀 고난스럽고 이게 고통스러운 걸 담당하지만 내 심령은 예수님이 거하니 천국이더라.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이 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사람이니까 심령은 날마다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해요. 신령한 집이 여러분이 되어져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이론, 내 방법, 내 생각 다 죽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 라고 말씀했고 그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영원 구원. 이 일은 뭐냐? 우리 육체가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 밖에서 입술의 열매를 맺자 그래서요. 그 우리 입술의 열매가 히브리서 오늘 13장 15절 본문 말씀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찬송의 열매를 드려요?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본 사람만이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드리는 찬송의 제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져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 자랑할 거리가 생겨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나무는 수고를 해야 열매를 맺어요. 진주가 진주 하나를 만들려면 수고를 해야 돼요. 무슨 수고? 그 안에 불순물을 팍 내보내려고 애를 쓸 때 진주가 생겨요. 그래서 천국문은 진주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때 했을 때 그 생명의 액기스를 막 받아서 생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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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타날 때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과실은 제가 먹어보니까 전부 여기 사과 먹으면 딱딱하면서도 달죠. 근데 천국 과일은 전부 주스예요. 주스. 네? 물이 들어서 포도도 입에 대자마자 달달한 포도즙이 나오고 복숭아같이 생긴 것도 너무 아름다운데 입에 딱 닿는 순간에 주스가 그냥 쭉 들어와 버려요. 제가 맛을 봤어요. 천국의 열매. 그게 바로 생명의 열매. 말씀의 생명. 낙원에 있는 과실을 너희가 다 따먹으라. 뭐냐면 뒤에 말씀 안에 말씀 구석구석구석에 그냥 생명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걸 따먹었을 때 그 맛이 쏘 달콤하고 너무너무 맛있고 여러분 말씀 먹을 때 그렇지 않아요? 달고 호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때 정말 달고 오묘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아, 내 심령이 지금 내가 제사장으로 성소에서 이걸 먹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입술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워지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히브리서 14장 16절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첫째, 서로 하나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선행의 제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 자신의 어떤 의견과 내 주장을 내세워서 절대로 거기에서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은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나타날 때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선행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자들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을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볼 때 하찮게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절대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뵌다. 그 여기서 말한 소자는 누구냐면 작은 일에도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뭐든지 주님 앞에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주님 앞에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우습게 여겨도 그 사람에겐 천사가 그걸 다 잃어버리면 그걸 다 가져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자에게 잘 대접을 하면 그게 어느 축복으로 나한테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너희가 땅에서 멜면 하늘에서 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전에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내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이루신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인원이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머리로 섬겨서 함께 연합되어진 공동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맺는 건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라는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를 인도하는 자, 하나님은 항상 어딘가에 리더가 있어요. 교회 안에 리더가 여럿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가족이 한 말씀에 다 협력해서 이 말씀을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말에 충성을 하라 그러고 목회자 혼자서 모든 결정 권한이 있고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말에 토시를 달 수가 없이 순종을 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잘해야 되겠죠. 정말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끈다면 no problem.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영혼을 관리 안 하면 교회가 잘못된 대로 가기 때문에 영혼들이 다 같이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의 종이 주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냐 아니냐를 잘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읽으셔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는 신약의 시대는 뭐예요? 각각 모든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성령님한테 물어야 돼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대신에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을 보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하나님이 한 공동체 리더를 세우실 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돌아볼 때 맡은 자로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맡은 책임자로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히브리서 3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집을 세우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자기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집을 지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집은 우리요. 그리고 그 집을 맡아서 충성하는 자는 모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잠깐 동안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맡아서 관리하는 맡은 청직이에요.
율법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은 우리 육체가 닿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집을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디가 더러운지 어디가 깨어졌는지 이거를 조사하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사는 동안에 육체의 법은 끝까지 가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사하셨는데요. 이제는 나는 율법에서 자유했는데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율법에서 자유한 건 너의 심령인 거예요. 육체는 여전히 율법 가운데 놓여요. 왜? 육체가 자꾸 죄를 지려고 하니까. 그 관리를 율법 앞에 받아요. 하지만 그 집을 지으시는 이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면 이 집은 율법보다 모세보다 더 온전케 지으신다, 관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모세도 그렇게 관리했는데 복음으로 영혼들을 관리해야 되는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혼을 마친 자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관리해야 된다.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건 성령이 교회들이라는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관리하는 지도자도 잘 들어야 하고 또 관리를 받아서 그의 집이 되어지라는 자도 잘 들어야 하는 것은 집이 집의 노릇을 잘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집의 노릇을 어떻게 잘하라고 해서요? 그 관리하는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은 순종하라. 책임은 둘 다에게 주어져요. 그 목회자가 잘못 가면 성도들도 잘못하는 거예요. 또 성도가 잘못 가면 목회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는 목회자가 근심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하나님이 케어하는 돌보는 집처럼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진 교회가 되어지고 모두가 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가 되어져서 한 뜻 한 사랑 한 마음으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문 밖에서 그분이 고난을 다신 이유요. 우리도 또한 그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이고요. 우리가 그 영문 밖에서 찬송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나는 예수님이 가셨으니 나도 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어요?